That it, if any country can pull this off, it might be Korea in the short term. First of all, vaccine sharing. Secondly, export of vaccines that are being produced. And the third is investment in increasing the capacity. 예, 지금부터는 코로나 19 백신 관련 이야기를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백신과 관련한 이른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저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 어떤 약을 개발하면 예, 약을, 약을 개발한 약 제약사가 어떤 일정 기간 특허권을 갖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 다른 제약사가 이제 카피약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건 어. 코로나 19 백신은 그거 없애자는 거예요. 너무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그얘인데 이제 이상 이상적으로 맞죠. 많은 사람에게 보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각국의 판단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령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식재산권이 인정이 되면은 함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국제적으로 제재도 받게 되고. 네. 그런데 백신과 백신 원료 네. 이거만. 안다면 공급 받는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게 하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제약사든 만들 수 있게 네.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제약사들 화이자나 모더나 이거 정말 얼마나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쉽진 않겠죠 일단 어, 모더나가 원래는 700억 8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던 회사인데 달러요? 작년에 달러로 네아 억이요, 억이요 억원으로. 억 원으로. 작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보면 모더나 CEO가 뭐 일시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지적권 없애는 거, 그러니까 특허권 없애는 거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한 상황으로 봐서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부터 우리나라 모더나 사와 직접 이렇게 기술 협약, 혹은 위탁 생산을 높였던 예. 회사가 두개 회사가 있는데 그두개 회사의 말에 따르면 일단 가격을 높게 책정해 줘라.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좀 이득을 챙길 수 있게 아니면 그냥 팔 거면 혹은 손해보고 팔아도 좋으니까 기술 이전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모두나 측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기술은 우리 모더나 회사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그 NIH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술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 그러니까 모더나사만 결정할 수 없다. 사실상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발표는 모더나사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뭐 지적 재산권 뭐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각 제약사들과의 계약에서는 기술 이전의 뜻을 별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 지재권을 포기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백신을 만들 수 있는데 관건은 기술이 있느냐 또 원료가 있느냐 그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그 백신 제조 기술을 가르쳐 줄 거냐 공개해 줄 거냐 뭐 이런 또 복잡한 문제들이 네. 있는 거군요. 복잡한 게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은 지적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포기할 것이냐 이 바이오약은요. mRNA의 백신은 만드는 과정에서 이 대장균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단백질을 넣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특허로 걸려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아. 그 제약회사에서 먼저 합의가 돼야 돼요. 그 기술을. 관련 본인들이 네.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만 하더라도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고, 파이자 제약사가 갖고 있고, 독일 제약사가 특허권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먼저 독일, 파이자, 미국 정부 이렇게 세 개의 그 기관이 아, 우리 지적 재약권 주는 걸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적재산권 포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뭐실효성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국민 현재로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백신 개발 뭐 지금까지 안해온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네. 백신 국산화에 더 첩경이 될수 있겠군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물밑접촉은 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과학의 실력은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거 개발하자. 우리 이제 이걸로 뛰어들겠다라고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러려면 인공위성 우리가 하고 달라 우리가 의지만으로 달라를 갈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계속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래도 제약 바이오 업계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를 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지적 재산권 문제는 너무 큰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사실관계 확인 네. 차원에서 조동찬 기자에게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주에 특별 연설했는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 면적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 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 바로는 방역당국이 그동안 했던 말과 조금 숫자가 달라진 겁니까?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 1차 접종 완료,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 계획보다 앞당길 것 어떻습니까? 네, 6월달까지 1,300만 명은 나왔던 얘기고요. 네, 9월달까지 1차 접종, 그래서 집단 면역을 11월에서 앞당기겠다는 건 처음 말씀하신 건데 네. 어, 의지의 표명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오전에 질병관리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느냐, 더 확보된 게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왔느냐 질문을 했을 때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인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저런 말씀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어 물량은 더 아마 7월부터 좀 풀릴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인 물량을 지금 막 물밑 협상 중인데 7월부터 파이자가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백신 접종 거부율이거든요. 70에서 74세 어제 뭐그 제보도 보셨지만 예. 26.4%고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 SBS 보도로 보셨 하겠지만 42%밖에 맞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더라도 맞으시는 분들이 안 맞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의미를 찾으자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7월 달 파이자의 대량 물량 공급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방역 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선 백신이 가뭄이다, 보릿고개다라고 하는 표현에 방역 당국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방역 당국 아니라고 하죠.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뭐 저한 테 많이 문의가 들어온 게 우리 어머니 81세인데 왜 아직도 못 맞느냐. 저희 어머니도 7 5세신데 아직 못 맞고 계시.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맞고 맞고 싶은 사람들이 못 맞으면 이거는 국민 정서를 받더라도 그냥 보릿고개라고 인정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뭐 잘못된 뉴스다 이렇게 하는 접근은. 국민 정세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이번 한 달은 조금은 우리가 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6월 또 7월부터는 백신이 대규모로 수급이 된다면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의 속도 아닙니까? 네. 우리의 의료 역량으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접종을 한다면 달성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 완료. 일단 정부는 접종 기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접종이 병원에게 큰 소득이 안 되는 건 맞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맞아야 되는데 그뭐 일단 따로 인력을 뗐는데 별로 별로 안 되면 그거를 값을 충분히 쳐준다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기관을 정부가 늘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실력으로는 물량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접종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현장에서의 접종을 맞지 않으시려는 그 거부감이 가장 장애물이 되지 나머지는 일사천리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BS의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 주영진입니다. 더이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보고시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